시간은 준비를 촬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구해야 될 것,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긍휼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의 마음, 저희의 생각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박수 치시면서 내 심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대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드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주의 깊게 읽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읽어 넘어가서 그냥 이혼에 관한 문제구나. 이혼. 참 다루기 어려운 이혼에 관한 주제의 문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 문제가 아니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이혼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혼에 관한 것은 이런 것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혼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란하게 하고 공경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다가 생각해낸 하나의 그런 계략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도 교수님이 계시지만 학생들이 교수님을 좀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서 교수님과 풀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교수님으로 인정할게요. 그런 거와 마치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혼은 이런 것이다. 삶에 대해서, 이혼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이거는 문제도 아니죠. 깜도 안 되죠. 예수님한테 이 문제는 뭐 이들의 계략과 이들의 생각을 다 간파하시고 이걸 이겨내고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거는 뭐 문제거리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시는 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 이렇게 해서 이겨내겠구나 라는 그런 도전을 받으시고 그렇게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선 그래도 약간 좀 이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정치인들을 보면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민주당이라든지 보면 그 안에 똘똘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중심으로 계파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한 당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누가 여기서 시험을 하고 있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바리새인들도요. 계파가 있어요. 계파. 그 이혼에 관한 문제에서 첨예하게 두 계파가 있어요. 어떤 계파냐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신약성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 중에도 두 개의 계파가 있는데 하나는 샴마의 학파하고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이 두 계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둘 중에 어떤 학파인 것 같아요? 한번 그냥 50대 50이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힐렐 학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샴마의 학파인 것 같아요? 그냥 때려라도 한번 맞춰보세요. 때려라도 한번 맞춰보세요. 바울이
이름이 두 글자듯이 이 힐렐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 이 두 학파가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한번 잠깐 우리 볼까요? 신명기? 신명기 24장? 언제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되냐? 그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신명기 24장. 이 본문 말씀은 덮지 마시고 잠깐만 보시면 돼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려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이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게 근거가 되냐면 수치되는 일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이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놓고 힐렐 학파하고 바리새인 중에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엄청나게 싸웁니다. 바울이 속한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집에 왔는데 남편이 집에 왔는데 집안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혼 당장 이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뭘 시켰어요? 시켰는데 부인이 쫑알쫑알거려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혼거리가 돼요. 이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는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남편의 기분이 상하게 하면 그 모든 것이 이혼거리가 될 수 있는. 심지어 밥을 태웠어요. 그리고 반찬이 짜요. 반찬이 또 달아요. 그러면 이걸 이혼거리가 될 수 있는 학파가 힐렐 학파, 바리새인 중에 힐렐 학파예요. 바울이 그런 학파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았습니까? 때려잡을 수 있었던 근거가 그런 데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그 일을 무엇으로 보냐면 이 여인이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라서 간음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혼을 시키고 이혼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는 굉장히 엄격하고요. 그리고 샴마이 학파는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 여인과 이 남편이 이혼을 하느냐 이혼을 안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좀 듣고 한번 배우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익히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1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한 게 있습니다. 모의를 한 게.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의 지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녹색 지역으로 연두색 지역으로 표시된 그 요단강 편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헤롯 대왕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스렸다. 팔레스타인 전체적으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 때는. 그러니까 헤롯의 자녀들이 있겠죠. 헤롯의 자녀들이 뭐 다른 여자들이 많았으니까 그 여자들, 배다른 여자들 통해서 낳은 자녀들까지 다 나라를 분배해 주니까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 연두색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혹시 감이 오시는 게 있나요? 혹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헤롯 안디바가 어떤 죄를 범했죠? 그의, 그렇죠.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와 결혼을 했죠. 이것을 통해서 누가 지적을 하죠? 침례 요한이 지적해서 어떻게 돼요? 침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사건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고도의 전략을 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이 이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시험당하게 생긴 거예요. 만약에 힐렐 학파의 이야기를 든다면, 힐렐 학파의 편을 든다면 바리새인 중에 샴마이 학파는 상처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샴마이 학파를 예수님이 편든다면 힐렐 학파가 상처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든지 예수님은 지금 공경에 빠져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을 본 거죠.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을 가는 걸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문제를 냈다는 얘기는 무엇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원하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처럼 가서 공경을 당하고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혼이 정의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혼이 이혼이란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나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내시고 이 사람들의 대적을 어떻게 막아내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묻고 있냐면, 한번 잠깐 볼까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모세는 그러면 나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니? 이 이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대가입니다. 말씀을 외우고 있지요.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까 봤죠?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네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혼하라, 모세도 이혼을 허락했나요? 허락하지 않았나요? 액면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이걸 딱 보면 모세가 마치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승낙한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세요. 고대 시대는 우리 지금 시대하고 달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냐면, 사람이, 이 남자가 이 아내를 손쉽게 버릴 수 있는 구조가 고대 시대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 반찬이 짜다, 그리고 집안 청소가 더럽게 되어 있다, 내보낼 수 있었어요. 아이를 못 갖는다? 내보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든 내보낼 수 있었어요. 자, 아내가 나가요. 이 남편에게서 떠나요. 근데 이 떠나면, 오늘날 같으면 이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알바라도 하고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고대에는 그게 있었나요? 직장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쫓아냈잖아요, 남편이. 쫓아냈는데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살려면 다른 남자랑 또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 전 남편이
아주 못된 전남편이 이 여인이 결혼한 것을 보고 아주 진짜 못된 남편이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 여인이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이렇게 버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주 못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제사장들이나 뇌인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여인은 간음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여인은 죽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먹고 살 수 있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증서를 얘기한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고 생존을 위해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과 그런 분리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여인의 개인의 인격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증서를 써줘서 이 여인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확고한 확실한 증서를 써줘서 이 여인이 너와 이혼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그래서 안전장치를 지금 모세는 마련해 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오늘날 같이 딱 재판장에 가서 딱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그런 증서의 뜻이 아니에요. 이 고대 시대 때에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 증서가 없어버리면 이 여인은 그 전 남편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저 여인이 간음해 버렸습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가버렸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여인은 죽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의 안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너희를 증서 써줘서 이 여인이 안전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 수 있게끔 증서를 써주어라. 오늘날과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모세가 증서를 써달라고 한 거지 하나님이 이 이혼을 허락한 건 아니다. 그겁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절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알아갈 수 있어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안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안악함이라는 게 뭐예요? 남편이 그냥 그래 너 잘 살아라 이렇게 내보내면 좋은데 괜히 미워서 이 여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에 증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과 개념이 좀 달라요. 제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끌고 나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디로 끌고 나가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창조 때의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지금 첨예한 아직 결론이 안 난 그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공격을 한편을 들면 힐렐파를 예를 들어서 한편을 들면 샴마야파가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이혼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버리면 헤롯 안디바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도 공경을 당하게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그리고 계략을 짜고 있는 것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나가고 계시냐면 지금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보세요. 창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7절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다 같이 시작. 9절 시작.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보고 바리새인 스스로 자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스스로가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세상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들 하면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의 영을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쁘고 즐거운 대화가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단이 침투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듭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세상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되어서 교제를 열심히 하고 예뻐졌는데 사단이 침투해서 선악과를 먹고서 지금 분리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나를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너는 나를 떠났어.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른다라고 생각했던 존재인데 지금 예수님은 창조 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실상은 예수님은 지금 그걸 바리새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났다. 창조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을 내가 지금 하나님부터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나는 한 주간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붙어 있을 거야.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는 늘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건가? 스스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바리새인 장로님과 권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열심히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평가는
어때요? 나를 떠났고 나와 멀어졌다는 것을 지금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바리새인들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늘 예수님이 어디를 갈 때마다 늘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충돌이 일어날까요? 몸싸움이 일어나는 건가요? 지금 늘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갈 때마다 항상 무엇이 충돌이 일어나냐면 생각의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패턴입니다. 이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항상 가치관과의 싸움에서 그 가치관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신 후에 기적을 일으키세요. 이건 중요한 패턴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다 왔죠. 이때 멜리데 섬에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맞아가지고 멜리데 섬에 기착하게 돼요. 거기서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럽니다. 근데 불을 쬐는데 그 불이 너무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닥불에 앉아서 쬐고 있는데, 바울이 땅에 걸쳐서 이렇게 손을 하고 있는데,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바울이 손을 콱 물어버립니다. 이때 멜리데 섬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뭐였어요? 바울 보고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에게 살인자라고 얘기했어요. 독소에 물렸는데 살인자래요. 우리가 문득 이해는 안 되죠.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가치관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었냐면, 막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독소에 딱 물려요. 물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낙인을 찍냐면, 과거에 저 사람은 독사의 뱀에 물렸으면 저 사람 분명히 살인자였다. 그런 가치관에 있었던, 전통에 쌓여 있었던 섬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어떤 예를 들수 있을까요? 우리 건성징악 같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병이 들었고 죽을 날이 다가오면 저 사람은 과거에 엄청난 많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런 형벌이 온 거야. 그렇게 그런 가치관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쵸? 멜리데 섬 사람들도 독사에 물렸어요. 그러면 과거에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였기 때문에 독사에 물렸을 거야. 그런 가치관을 꽁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멜리데 섬 사람이에요. 그런데 웬걸요? 이 바울이 살아나죠. 살아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살아나고 나서 그 멜리데 섬 사람 중에 가장 큰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요. 이건 중요한 패턴이에요.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고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잠깐만 사도행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 3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을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이 원주민들의 가치관과 생각이에요. 4절 다 같이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을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선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함이라더 하더니. 쭉 가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가치관이 이 섬 사람들의 깨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7절 다 같이 시작. 오픈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스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치유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이적과 은혜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그런 습관과 세상에 있었던 가치관들이 깨어지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 고향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가복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5장 죄송합니다. 6장 한번 볼게요. 6장. 예수님이 자기 고향 땅에 갔어요. 자기 고향 땅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온 걸 봤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눈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향 땅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 나사렛 땅에서 그냥 나왔어요. 그들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그냥 나오셨어요. 이 패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가치관을 충돌해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 사고를 하나님이 뜯어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10장 한번 잠깐 볼까요? 10장. 이 이혼 이야기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이 이혼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어린아이 이야기로 넘어가요. 13절, 16절.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혼은 누가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해요. 부모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모의 결과물이 뭐예요? 부모의 열매가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3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모의 결과물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부모가 데리고 나온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어린아이가 믿음이 있었을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부모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부모의 믿음을 축복해 줘야죠.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굴 축복해 주고 있죠?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수해 주고 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누구의 손을 잡고 왔죠? 부모의 손을 잡고 왔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그렇죠, 권사님.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왔는데 특이한 거는 부모를 축복해 주지 않고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왔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어린아이에게 돌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한 것 분명히 주님이 다 하셨는데,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믿음도 주셨고 성령 세례도 주셨고 방언도 주셨는데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도 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했어요. 했긴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돌릴 줄 아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성숙하고 그런 은혜가 있고 깊어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주님. 하나님, 바리새인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고치시며 또 이 가치관을 고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모든 공로를 돌리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함과 방언의 은사를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기니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그에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워 외치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워의 주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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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방언의 역사가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따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저주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기억 때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로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하고 뛴 믿음의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주의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주의 보혈과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감과 여주가 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영으로 아버지 충만한 기억된 믿음의 정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됩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가치관을 주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주의 성령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변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아버지 늘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점검받기 원합니다. 믿음을 점검받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부모의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모든 공로는 이 어린아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만 늘 붙잡고 주님을 늘 의지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늘 의지하며 나오는 기억된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흐름과 저주의 곳에는 떠나갈 지어다. 병마의 곳에도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그들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지어다. 떠나버린 문제들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나가는 개혹된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